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소통은요, 빈출 유형 분석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소통 능력에는, 우리가 문제 유형을 분석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NCS 모듈형이죠. NCS 학습자 모듈에 나와 있는 모듈형 문제가 최근에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독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독해 문제는 사실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이열 가지 영역들이 전부 다 독해 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굉장히 긴 지문을 우리가 어떤 정보를 내가 취해야 할 정보와 또 버려야 할 정보 또 빨리 우리가 찾는 거에 따라서 시간 단축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본 강의에서는 독해 유형을 좀 우리가 어떤 유형을 좀 빨리 풀수 있는지 접근법에 따라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에는 우리가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일치불일치 문제가 있죠. 일치불일치 문제. 그리고 주제 찾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뭐 여기 추론의 문제도 같이 추론의 문제가 있고 또 접속사 또는 이제 뭐 글의 이제 수정하거나 개요의 수정 개요 수정하는 거나 또는 이제 구조 이런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연결해서 사실 어휘 문제 어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독해와 같이 연결해서 한 지문 내에서 어떤 첫 번째 문제는 일치형으로 나오고 두 번째 문제는 더 독해 지문 안에서 어휘가 틀린 것들 또는 뭐 비슷한 단어를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유형을 어떻게 조금 빨리 접근해서 우리가 시간 단축을 할수 있는지 그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용 일치 유형 접근법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죠. 이제 내용 일치 유형 접근법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첫 문장 또는 첫 문단에서 글의 첫 부분에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선택지를 볼수 있겠죠. 선택지를 보면 예측하고 그첫 문장과 이제 그 선택지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이제 맥락적으로 긍정의 관계인지 부정의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섯 개 선택지에서 첫 문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찾는 방법들로 우리가 시간 단축을 할수 있겠고요. 선택지 중에서 답으로 오시는 경우, 그러니까 첫 문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꼭 답이라기보다도 내가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답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간 단축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물론 그첫 문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선택지들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지 다섯 개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에서 발견된 핵심 키워드 위주로 본문을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서 연결해서 답, 오답을 소고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보면서 직접 한번 우리가 접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라.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 일치 문제죠. 뭐 일치불일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치불일치 유형이다. 그리고 뭐 적합한 것을 찾아라 또는 부적합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옳은 것, 뭐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치 유형에서는 첫 번째 이제 첫 문장 1단계로 보시면은 우리가 1단계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첫 번째 문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또는 첫 문단이 될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은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원시적 농경으로 토지와 인연을 맺어온 민족이다. 네. 토지와, 우리 민족의 토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토지 어떤, 굉장히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또는 이게 토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글이 이끌어 가겠죠. 아무래도. 자,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 1단계. 첫 번째 문장 확인했습니다. 자, 2단계 보겠습니다. 2단계는 여러분들이, 문단별로 핵심 키워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문단을 좀 나누고 핵심 키워드를 재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여기까지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문제다, 강화였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는 사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여러분, 푸는 사람마다 핵심 키워드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면은, 그리고, 너무 꼼꼼하게 보기보다도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1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속도법이 되시면은 더더욱 좋겠지만은, 그리고 처음에는 핵심 키워드가 눈에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훈련법은 지문을 많이 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많이 볼수록 핵심 키워드가 잘 보여요. 그 핵심 키워드라는 거는 첫 번째 문장에서 보고, 아, 토지와 민족의, 우리 민족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구나. 먼저 내가 느낌을 알고 맥락을 이해하고, 이제 문단별로 핵심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체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기보다도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빨리 핵심 키워드를 찾고 바로 선택지로 넘어갑니다. 핵심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유목 민족과는 달리 농경 민족의 흙과 땅은 단순한 농경지로만 인식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 중요하겠죠. 아니다. 숙명적인 뭐 태어나고 돌아 숙명적인 근원지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흙과 땅이 가장 큰 윤회적 존재이다. 뭐 안식처이다. 설악에도 그들은 생을 태우고 흙과 땅 순박을 참 버리지 않았다. 생활의 터전도 내주고 호소하며 살아왔다. 이런 것들은 수호신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흑과따옹 굉장히 우리 민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줬어요. 뭐 안식처이기도 하고 숙명적인 근원지기도 하고 또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볼까요? 세 번째 문단은 생명에 달려있다. 아, 아니다. 어떤 재산, 경제, 현실적으로 소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활동 중심, 뭐 이런 게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채 땅을 얻는 재물과 복, 뭐 이런 거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생명의 한쪽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도 뜻한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연장하는 거다. 이런 정도까지 이해하시고 이 정도가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체크하시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 키워드는 저랑 당연히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내가 선택지를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단계에서 내 나름대로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어떤 핵심 키워드를 담고 있는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고 아,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구나. 두 번째 문단에 있었구나. 세 번째 문단에 이러한 내용이 대략적으로 들어가 있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3단계 볼까요? 3단계에서는 선택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선택지에서도 핵심 키워드를 확인하는 거죠. 자, 어떤 게 핵심 키워드가 될수 있을까요? 흙에서 자신의 뿌리와 가치관을 찾았다. 지금 3단계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의 핵심 키워드 찾는 거죠. 자연재해로 피해를, 터전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이동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우리 흙과 땅 우리 민족에게 먹을 것을 제공 농경지로만 인식되었다. 이런 거만 이런 거 오답일 확률이 높죠. 뭐뭐만 흙과 땅은 정신적인 영향보다 경제활동 영향이 더 컸다. 숙명적인 근원지로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였다. 요 정도가 핵심 키워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3단계에서는 핵심 키워드를 체크했습니다. 자, 3단계에서 두 번째 과정은 이 선택지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선택지를 읽었을 때첫 번째 문장 우리가 읽었어요. 흙과 우리 민족의 어떤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그러면은 그첫 번째 문장과 연결되는 선택지가 있을까요? 부합하는 선택지. 또는 같이 긍정, 어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선택지가 있을까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 그 흙과 민족의 어떤 관계, 긍정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네, 1번. 흙에서 자신의 뿌리와 가치관을 찾았다.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자연재해로 되었다. 어떤 인식되었다. 영향이 컸다. 이런 거는 사실 새로운 곳으로 리딩할 때좀
부정이라기보다도 약간 긍정이라는 거랑은 좀 관계가 더 멀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어떤 농경지로만 인식되었다. 이것도 약간 가깝지 않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제 활동이 더 컸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첫 번째 문장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볼수 없고요. 자, 숙명적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어떤 안식처였다.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가장 부합되는 우리 선택지는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뭐 부합되지 않다기보다도 먼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일치 문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을 선택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 먼저 체크하자는 거죠. 이거 먼저 체크해서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의심해서 1번과 5번을 먼저 보고 다른 어떤 2번, 3번, 4번도 확인은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제 시간이 몇분 남지 않았어.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먼저 부합되는 거 먼저 찾고 그냥 패스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5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3단계가 우리가 끝났어요. 그럼 4단계는 이제 본문을 가서 선택지와 연결된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에 직접 오답을 소거하면서 본문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사들 방역 여기서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읽었죠. 보시면은 흙과 땅은 먹을 것을 제공하는 단순한 농경지로만 인식된 것은 아니다. 선택지에 이 내용 있었습니다. 농경지로 인식되었다. 이거는 농경지로만 인식되었다. 어찌 우리가 어찌됐든 아까 의심을 했어요. 농경지로만 인식되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죠. 일치 문제 찾는 거기 때문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숙명적인 근원지, 그들의 흙과 땅, 이 숙명적인 근원지, 우리 선택지에 단어 있었습니다. 자, 땅에 돌아가야 할 숙명적인 근원지였다. 숙명적인 근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였다. 숙명적인 근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였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숙명적인 근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기 있죠? 숙명적인 근원지로 흙을 일구고, 양식을 장만하며 흙을 이겨 지은 집에 삶을 살아온 그들에게 흙과 땅이 가장 크고 유일한 안식처였다라고 설명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지금 일치하는 부분은 5번이 되겠죠? 본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그냥 사실 내용 일치 불일치는 본문의 팩트 사실이 그대로 있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답이라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추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번이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 있고 농경지로 이건 3번 내용이 여기 있죠. 3번 선택지 3번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5번을 우리가 선택하고 시간이 너무 없다면 5번에서 확실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을 때만 그렇게 하시고 다른 오답도 다른 그 선택지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흑심한 자연 횡포를 겪어서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가게 되어도 그들은 어떤 생활 터전을 내주고 마지막까지 생활 터전을 내주고 마지막까지 돌아갈 흙과 땅을 순박함과 참됨으로 버리지 않았다. 아까 이 내용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연재해로 아까 태풍이나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맞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되겠죠. 이게 맞는 답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흙과 땅으로 인해서 어떤 호소하며 살아왔고 흙과 땅을 땅으로 수호신적이죠. 은혜적인 존재, 신앙의 존재로 섬기는 계기를 낳았다.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보시면은 또한 흙과 땅은 현실적으로 어떤 경제, 재산, 소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있었어요. 아까 정신적인 것보다 뭐 경제 활동보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 영향보다 경제 활동 영향이 컸다. 네. 정신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느 게더 컸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 부분이, 네, 4번의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이 안된 부분이, 정답이 5번이고,
그래서 이거 또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1번, 1번이 확인이 안 됐네요. 우리 민족 후계자 자신의 뿌리와 가치관을 찾았다. 네, 이 내용이 얼핏 추론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글의 내용과 좀 부합하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 아까 그랬죠. 1번과 5번이 첫 문장과 부합되는, 연결되는 문장이, 선택지입니다. 하죠. 2, 3, 4번은 우리가 세부 사항을 확인했더니 전부 다 맞지 않는 답이에요. 근데 1번과 5번은 사실 첫 문장과 부합되긴 하지만 1번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5번은 사실 명확하게 본문에서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물론 1번은 정답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첫 문장만 확인했을 때는 1번도 조금 연결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1번은 선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NCS 의사 독해 지문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어.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확한 기준은 1번보다는 5번이 정확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5번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내용 불일치 유형 접근법입니다. 내용 일치와 불일치는 뭐 방법이 다르진 않아요. 똑같은 유형 접근법인데 이번 문항에서는 일치 불일치 문제지만은 첫 번째 비슷하지만 첫 번째 문단 또는 첫 번째 문장 주변에서 구조, 주제와 구조가 파악되는 유형이에요.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글의 위치가 파악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택지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비교할 때, 연결할 때좀더 빨리 우리가 어떤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풀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문장과 부합하는지 선택지를 분류를 할수 있고 선택지 중에서 답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먼저 확인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때 첫 문장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문장과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게 꼭 정답은 아니고 확률이 높다는 걸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셔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선택하셨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는 반드시 오답인지 정답인지 확실히 우리가 그 분석을 하고 넘어가셔야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리고 문제가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일치였는지 불일치였는지 지문이 워낙에 길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치 불일치를 조금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옳은 걸 찾는 건지 틀린 걸 찾는 건지.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일치는 동그라미로 좀 크게 작성해 놓고 나는 옳은 것만 찾아야 돼. 또는 불일치일 경우는 크게 X표를 작성하고 X표를 표시해 놓고 푸는 방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단계. 1단계는 첫 문장 확인하는 거죠. 1단계. 1단계 첫 문장 확인하겠습니다. 1단계는 신재생 에너지는 장기적인, 신재생 에너지는 장기적인 선행 투자와 사회적 수용성이 필요한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네, 이 정도가 1단계를 확인했습니다. 첫 문장 확인하는 거. 아, 그러면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어떤 수용성이 필요한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구나. 그리고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맥락을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면 좋겠죠. 자, 2단계는 문단별로 구조를 나누시고 핵심 키워드를 찾는 거. 이때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위치 정도만. 아, 이 문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 정도 핵심 키워드 정도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우리가 문단별로 구조를 나누고 문단 내에서 선택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 선택지는 내 거랑 다른 사람, 우리 다른 친구들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고, 미개척 분야가 많고 사업 기회 창출되고 있고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그리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는 시스템 구축에 한몫을 담당할 것이다.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 되겠죠. 정부는 분야별로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기억하셔야죠. 분야별로라는 것은.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문제는 구조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있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파급 효과, 특히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수소, 연료, 전지, 태양광과 풍력, 석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그럼 이 다음 문단부터는 요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소 연료 전지 분야 나왔죠? 다음 문단에서.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수소에 대한 내용,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풍력. 이렇게만 돼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수월해요. 선택지에서 뭐 풍력이면 풍력 찾아서 이제 우리가 선택지 소감이 되고요. 어떤 이제 태양광이면 태양광 분만 찾아서 우리가 이제 선택지를 소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확인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좀 전에 제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첫 번째 문단에서 쳤지만은 여기서 구조가 바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 굳이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체크 안 하고 바로 3단계 선택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선택지 보겠습니다. 3단계에는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지 핵심 키워드 체크하는 거.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 연료 전지 분야는 타 기술 분야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크다.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참여를 높이고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요거 뭐 투자를 확대 요 정도. 그리고 우리 기업의 반도체 기술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태양광이다. 우리의 반도체 기술은 태양광이다. 요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의 핵심 키워드 확인했고 두 번째는 제가 첫 문장과 부합하는 선택지가 있나 없나 확인하라고 했죠. 우리가 첫 문장에서는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계속 내용이 기술 개발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흐름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선택지에서 어떤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는 맞을까요?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세부 내용이 사실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분야는 타 기술 분야에 비해서 기술 개발 투자 규모가 크다. 이게 우리가 첫 문장과 연결되는 거서. 자, 2번은 세부 사항. 우리가 선택지를 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문장과 부합하다 부합하지 않다기보다도 2번 같은 경우는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첫 문장하고 연결되기보다도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 우리가 위치를 확인했죠. 그래서 세부 사항이 확인이 필요한 2번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3번 우리가 첫 문장과 부합되나요? 네. 첫 문장과 부합돼요. 3번. 아, 우리가 1번도 첫 문장과 부합되죠. 첫 문장과 부합되는 거는 우리가 1번 선택지와 그리고 3번 선택지가 되겠죠. 3번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세부사항 확인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참여를 높이고 투자를 확대한다. 이 내용은 사실 아직까지는 알수 없어요. 즉,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기술은 태양광의 세부사항 보면 되겠죠. 5번. 5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우리가 첫 문장과 부합하는 거는, 잘안 보이네요. 첫 문장과, 다시 지울게요. 3단계에서는, 3단계 첫 번째에 우리가 선택지 확인은 다 했고요. 우리가, 첫 문장과 부합되는 선택지는 1번과 3번이 부합한다. 그럼 우리는 불일치를 찾고 있죠. 불일치.
1번과 3번은 부합되기 때문에 일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답이 아닐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보다도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곳에서 먼저 찾자는 거예요. 먼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2번, 4번, 5번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가독성 있는 단어가 보이시면 거기부터 바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이제 3단계가 끝났고 4단계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여기 나왔네요.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미개척 분야가 많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사업화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네.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 4, 5번을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요거 먼저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있었죠. 정부의 규제를 완화를 위해서 민간 참여를 높이고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 참여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은 맞아요. 근데 정부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맞나요? 여기 보시면은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즉, 어떤 완화의 내용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완화라기보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오답도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또 선택지에서 이 내용이 있었어요. 기후변화 협약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한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네.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 협약으로 인해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 어떤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 어떤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한몫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3번에 있죠.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태양광을 봐야 돼요. 태양광은 여기 있네요. 태양광은 어떤 정부 주도로 확보하였다. 특히 여기 있죠.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수주 전략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확인 안 했죠. 수소 연료 전지 분야는 타 기술에 비하여 기술 개발 투자 규모가 크다. 네, 여기 있죠. 수소 연료 전지 분야는 타 기술 분야는 규모가 크다.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확인이 되었고 우리가 틀린 내용이 4번이 맞아요. 우리가 첫 문장에서 확인했듯이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높이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은 맞지만 이 완화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택지를 전부 다 확인했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먼저 확인할 수 있던 어떤 순서를 정하자면은 2, 4, 5번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5번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 왜? 첫 번째 문장과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도 이제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기는 거를 전체 글에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번과 3번이기보다도 정답은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2, 4, 5번에 있겠구나. 그러면 2, 4, 5번을 찾아서 우리가 선택지를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형. 즉 문서이해 능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NCS 모듈형에서 문서이해 능력 문제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 법령, 보고서, 공고문 보도자료 이런 것들이 다 문서죠. 이런 것들을 보고 독해를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떤 그냥 길다란 설명형의 독해보다 조금 더 쉽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 개조식이죠. 그러니까 구조 위치가 확인돼요. 소제목이 있거나 번호대로 되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는 표가 같이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선택지를 읽고 필요한 어떤 위치를 먼저 읽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먼저 보이는 숫자, 어떤 단위,
영문자, 가독성 있게 여러분 확 바로 보이는 숫자 같은 건 굉장히 잘 보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의 핵심 키워드 위주로 위치만 빨리 파악된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선택지의 단어를 대신 이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함석이 항상 들어있어요. 자, 본문과 반대되는 단어를 넣거나 또는 시간과 날짜를 바꾸거나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놓거나 또는 아니면 대상을 바꿔놓거나 그래서 명확한 정답이 본문에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직무형 독해, 개조식에서 독해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 쉽지만 여러분들 좀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정확하게 읽고 넘어가야겠죠.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 법령이다. 법령을 근거로 옳은 내용을 찾아라.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이거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도 맞죠. 그 일치 유형과는 첫 번째 단계는 똑같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글의 제목을, 첫 번째 문장을 확인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을 보통 확인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다행히, 직무용 독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가 확인된다. 구조가 확실히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뭐 제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쉽게 위치를 알수 있겠죠. 첫 번째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정지 요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뭐 필요하면 첫 번째 문장까지 읽어봐도 좋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아, 가가. 그렇다면은 가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내용이 있구나. 여기서 바로 보이죠? 개조식은 이렇게 잘 보여요, 위치가. 나는 정정 삭제에 대한 요구구나. 정정 삭제에 대한 요구구나. 자, 아, 이거 지금 1단계에서 이거 바꿔. 지금 2단계죠, 그러면. 2단계가 되겠죠. 위치, 선택지, 아, 본문의 핵심 키워드 확인하는 거. 우리가 독해, 그러니까 설명형 이제 장문의 글에서는 일일이 이렇게 보고 핵심 키워드를 찾았잖아, 2단계에서. 근데 여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글에서는, 직무용 독해에서는 이렇게 번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위치만 바로 확인하고 3단계 선택지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나다가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 열람은 여기, 정정 삭제는 여기, 그리고, 네, 다에서 정지의 요구는 여기, 이 정도만 확인하고 바로 선택지 3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3단계. 네, 3단계. 선택지 확인할게요, 3단계. 단, 우리 일치형어과는 다르게, 첫 번째 문장하고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거나 하는 내용이 직무원 덕회에서는 해당하지 않아요. 직무원 덕회는 대부분의 선택지가 어떤 위치를 찾아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가독성 있는 거를 위치만 먼저 파악된다면은 가독성 있는 단어 뭐 10일 이내 이런 거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3단계에서는 우리가 선택지 바로 핵심 키워드 확인하고 4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4단계. 4단계는 우리가 본문에서 세부 내용 확인하는 거죠. 선택지와 연결해서.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자, A는 수집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수집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 아, 우리가 앞에 봤던 정정 삭제에서 보면 되겠구나. A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때, 열람을 보면 되겠구나. 열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를 보면 되겠구나.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를 보면 되겠구나.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면, 아, 열람을 보면 되겠구나. 정보 주체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된다. 여기서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영어가 보이거나 10일 내에, 여기 본문에 보면 10일이 바로 보여요. 네, 10일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뭐 이거를 먼저 찾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선택지를 보고 이제 위치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오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수집 대상으로 어떤 정보, 개인정보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정정 삭제를 보면 되겠죠. 네, 정정 삭제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대요.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올 확률이 높죠?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일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네. 수집 대상일 경우에는 삭제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A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때, 열람에서 보면 되겠다. 열람을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이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죠. 요구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열람을 요구할 때. 네, 열람을 요구할 때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있죠. 공공기관에 요구하자 할 때는 요구하자 할 때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직접 공공기관에 요구하거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여기 나왔네요. 열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틀린 말이죠. 우리가 아까 거기에서는 무조건 이제 그 열람 요구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개인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공공기관이 아니라 어떤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열람 요구서는 이거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의 정지. 개인정보 파일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지를 봐야겠네요. 정보 파일을 정지. 여기 있습니다. 네. 정보 주체는 저의 개인 정보 처리자 대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 처리를 정지를 요구할 수 있네요. 그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대해서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 파일 중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자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요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아까 10일 이내 있었죠? 바로 보겠습니다. 10일 이내. 삭제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실의 이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통지서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내에 그러니까 어떤 이 정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리는 게 10일 이내에 이거를 우리가 그 주체자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이의 제기를 10일 내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 되죠. 자, A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정보 주체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된다. 열람을 보면 되겠네요. 열람. 네. 열람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요 내용 보면 되죠. 자, 다음의 사항 중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됩니다. 네. 뭐가 틀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조금 우리가 직무형 독해에서 함정이에요, 함정. 이거를 우리가 보통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이 맞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이게 바뀌었어요. 정보 주체가 아니라 누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되죠? 개인정보 처리. 내가 아니라 기관. 그래, 정보 처리자. 정보 처리자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맞는 것처럼, 우리 정보 주체가 맞는 것처럼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보 주체는 나예요. 그리고 정보 처리자는 우리 기관의 담당자들인데 정보 처리자의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되지 내가 마련한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죠? 개인정보 처리자의 절차에 따라 직무의 동기에서 이런 게 헷갈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놓친 함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숫자, 대상자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어떤 숫자를 바꿔놓거나 어떤 기간을 조금 바꿔놓거나 그런 거를 조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치가 아주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선택지 내용을 본문에 가서 꼼꼼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충분히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또 자주 나오는 주제 찾기예요. 주제 찾거나 중심 내용 찾는 접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나 중심 문장에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찾고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문단 내에 중심 문장이 또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문단 두 개가 비슷해요.
그러면은 마치 그게 주제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문단 내의 주제를 우리가 전체 문, 그 글의 주제로 찾지 않습니다. 그거 이 오류를 범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라는 건 전체 글을 포함하고 있는 중심 내용,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중심 내용을 찾는 게 주제 찾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제 주제 찾기 1단계는 1단계 주제찾기 1단계는 일치형과 조금 달라요. 주제찾기 1단계는 주제 문장으로 자주 나오는 어떤 문장, 부분을 먼저 찾아보는 거죠. 첫 번째, 주제 문장으로 자주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첫 문장. 첫 문장이 굉장히 잘 나오고, 또는 어디서 잘 나오죠? 마지막 문장에서도 잘 나옵니다. 자,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을 찾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문장은 접속사에서도 잘 나오죠. 접속사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또는 필자의 어떤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따라서 예컨대, 그런 부분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문단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속사를 찾아본다는 거. 자, 세 번째는 필자의 의견이 있는 부분. 필자의 의견 또는 이것도 다 아니다. 다 찾아봤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문단별로 핵심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항상 거쳐가는 핵심 키워드 찾아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주제를 찾는 겁니다. 전체 글 내용을. 자, 1단계에서는 이걸 먼저 찾았는데, 잠깐 뭐 1단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단계. 첫 번째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을 단위로 일정 수준에서 국가의 관여를 받지 않고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의 공통적 속성이 있다. 네. 지방자치는 어떤 중앙정부 현재하고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곳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특성들이 혼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확인했습니다. 근데 바로 접속사가 보이네요. 접속사. 접속사에 그러나 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수렴되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에는 그 특징들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보시면은 또 접속사가 있나요? 접속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기 있죠. 그러나 지방자치는 국가가 부여하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전체의 통합을 위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을 받게 된다. 네. 지방자치는 국가의 권한도 자율적으로도 운행되지만 국가의 권한 어떤 통제를 받기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단계 우리가 주제 찾기 1, 2번이 확인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단 확인됐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2단계에서는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가장 연결이 잘 되는 선택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핵심 키워드 위주로 볼게요. 지방자치는 국가별 제도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2번 지방자치가 탄생한 원인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서 보듯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탄생한 원인이 이두 가지를 보듯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율성과 국가의 권한 내에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특징들이 혼합되어 있다. 네, 자율성과 권한 내에서 이두 가지가 특징들이 혼합되어 있다. 네, 마지막 문장에서 가장 부합되는 우리 선택지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뭐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답이 가깝겠구나로 정도로만 인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읽어봐야겠죠. 다수의 국가들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다양한 효과 때문이다. 다양한 효과 때문이다. 다수 국가들이. 이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국가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된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선택지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사실 마지막 문장을 보고 바로 사실 저는 이제 3번이 가장 가깝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처음엔 이제 실전에서 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3번을 찍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100% 맞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랬죠, 제가. 먼저
정답이 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인식하고 정답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다른 오답에 대해서는 본문에 가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3단계는 주제 찾기에서 2단계는 선택지 확인했고요. 3단계에서는 우리가 본문에 올라가서 다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어떤 구성을 일정한 감독 아래, 이런 감독 아래, 지역 안에 공동 문제를 부담하여 스스로, 이런 거죠. 자율성이 있다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문단.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 스스로,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 일을 하고, 국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실현에 뭐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기관을 구성해서 처리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 사무가 있어야 된다. 뭐 자기 부담은 또 필요하다. 국가가 부여하는, 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다, 지금. 국가가, 또 이제, 지방자치는 자유롭기도 하지만 국가의 일정한 감독을 받게 된다. 이 내용, 같은 내용, 맥락으로 이제 첫 번째 문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된다. 우리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택지에. 이와 같이 지방자치는 탄생과 발전에 따라서, 아까 이 내용이 있었죠. 탄생과 발전에 따라서 크가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된다. 구분된다. 네. 탄생, 국가, 뭐, 발전, 탄생과 발전이죠. 하지만 여기 주민 국가 관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말은 이게 맞지 않겠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굳이 이 내용을 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선택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뭐두 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지금 뭐 결과에 따라서 이에 비해서 이것도 계속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미국. 그러니까 하나는 주민자치이고 다른 하나는 단체 자치죠.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선택지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볼까요? 1번은 지방자치 국가별 제도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국가별 제도에 따라, 국가별 제도에 따라 된 내용은 없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탄생한 원인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서 보듯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었죠. 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와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 단체자치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은 사실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이, 주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대한 내용만, 이 내용이 전체를 우리가 주제 문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정답인지, 문단의 중심 내용이 마치 주제인 것처럼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건 오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실 이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자치단체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이건 문단에 대한 주제입니다. 전체에 대한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2번도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효과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효과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5번은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주제에 가까운 선택지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독해 유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법과 공공언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독해 유형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직장 내에 들어가면은 공공기관에 또는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어법이 있죠.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언어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 들어가셔도 문서 작성할 때 이런 내용을 확인하죠. 이런 내용을 법을 지키면서 작성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적어도 여기 지금 제가 설명되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문장 부호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그런 외래어 사용법 또는 한자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빨리 오늘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암말과 띄었습니다. 단위, 톤, 그리고 달러, 어떤 기준이 된 단위를 나타내는 이렇게 띄었습니다. 여러분, 띄었다는 거. 자, 그리고 돈은 1,000원 단위에서 일반의 어휘로 만 단위에서 끊었습니다. 만 단위. 그러면 여기서 끊었었죠. 네. 2,134만 5천원. 만 단위에서 끊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쌍점은 앞에다는 붙이고 뒤에서 띄었습니다. 쌍점은 앞에다 붙이고 뒤에서는 띄었다는 거. 그리고 간진명에서는 한번 여기서 간진명은 띄었다는 거. 그리고 한 단어 단위로 띄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할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할지 모르겠다. 자전거.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각자 다 띄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떤 의정명사죠. 의정명사 같은 경우는 어떤 간이라는 거는 의정명사죠. 간은 이렇게 띄었어야 돼요. 기간, 간. 근데 우리가 기간을 나타내는 단위명사, 기간을 나타내는 간은 전미사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틀간, 한 달간, 달간 이렇게는 붙어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의정명사는 단어와 띄어 쓰는 게 맞지만 이런 어떤 50여 명의 어떤 기준을 나타낼 때 여는 접사예요. 접사. 접사이기 때문에 암말과 붙어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위라는 명사에서는 띄어 쓰는 게 맞지만 순서를 나타낼 때 이거 좀 많이 틀리세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나타낼 때 제1부분, 제2부분, 제3부분 할 때는 우리가 이 띄어 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 써야 됩니다. 붙여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외래어에서는 순수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조사 앞에서는 붙였으며 뿜과 많은 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외국어에 대한 외래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되도록 이해하기 쉬운 말을 우리가 공문서에서는 여러 사람이 보고 또 우리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보다는 쉬운 말을 쓴다. 그리고 외래어 말고 순수 우리말을 써야 되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힐링은 치유, 인프라는 기반기설 이렇게 바꿔 쓰셔야 되고 MOU 같은 경우 우리가 약자를 써야 될 경우에는 한글 플레임을 먼저 써주시고 가로치고 우리가 어떤 약자를 써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정보기술도 정보기술이라는 말 쓰고 IT를 가로에 두고 이제 쓰셔야겠죠. 그리고 줄임말은 쓰지 않습니다. 줄임말이 필요할 때는 먼저 풀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하는 지자체로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협 이렇게 줄임말은 쓰지 않는 걸로. 그리고 어떤 재고하기 내수 진작 이런 것들은 높은 말 아니라 어려운 한자를 쓰지 않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외래어 한자 모두가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서 작성 시 필요한 행정안전부서에 제공하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사항이다. 이를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틀린 사람 찾는 거네요. 자, 볼까요? 여기는 뭐 띄어쓰기 내용이 있고 소통의 용이성이 내용이 있고 표현의 정확성이 있네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먼저 읽을 필요 없죠.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조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를 보고 찾아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민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는 차 한 대로 띄어 사용해야 돼. 차 한 대는 각자 띄어 써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붙여 써야 되냐. 이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띄어 쓰기에 보면 되겠네요. 자, 단위는 띄어 쓰는 게 맞아요. 단위는 띄어 써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볼까요? 네, 이 친구는 단위는 띄어 써야 된다고 했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경우는 차는 차 우리 아까 있었죠. 내용에서 단어 의미 하나하나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차는 차고요. 그 다음에 띄고 한 대는 하나라는 수량을 나타내죠. 하나. 띄우고 단위죠. 한 대, 두 대 할 때 단위.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각자의 뜻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각자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민이가 틀린 말을 하고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다를 지침에 따라 진행한대로 바꾸는 게 좋겠어. 매뉴얼은 외래어가 맞죠. 그래서 순수 우리말로 내용이 있었죠. 순수 우리말로 바꿔 쓰는 지침에 따라 사용한다. 그 내용이 네, 여기 있죠. 되도록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쓴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민규가 얘기합니다. ESS 용어를 사용할 때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고 우리말로 표현하고 가로 안에 넣으면 좋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네, 여기 있죠. 외국 문자나 외국어는 표기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 한글이나 우리말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를 해서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민규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서현이가 말하고 있네요. 땡땡위원회 과장을 땡땡위원회 과장으로 띄어 사용해야 해. 관직명 앞에서는 띄어쓰기 맞죠? 아까 내용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그렇죠? 관직명은 암말과 띄어쓴다. 그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태강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물은 음용수로 사용한다는 말을 이물은 마시는 물로 사용한다는 걸로 바꾸는 게 좋겠어. 음용수라는 거는 한자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알기는 쉬운 어떤 이런 한자어를 자제하고 쉬운 단어로 쓴다. 그래서 마시는 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틀린 거는 우리 보민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의사소통 능력 빈출 유형 분석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